빈체? 요거는 저 뭐 빼빠로 빼빠로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지? 이거는 빅 빼빠에 이거 녹음. 빅 빼빠세? 이렇게 해서 저래. 5원이네. 5원짜리. 남아있는 거 아니야? 응. 이거 레드를 페인트를 해야 돼. 레드를. 아니 녹방기를 먼저 하고. 저희도 뭐 빈지는 저거를 해서 이걸 먼저 바르고 녹방기를 바르고 그 다음에 레드를 이걸 지금 다 발라놓으라고. 레하세요. 다포스. 그렇지. 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레드.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만 하라고 이렇게. 이런 식만 이렇게만 해. 이런 녹이 없어져야 되거든 이게.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. 여기 이거를 다 땅땅을 놓고. 땅땅해. 여기 홈을 파야 돼. 그래. 그만 땅땅해. 그래. 해서 매질을 넣으라고. 땅땅해. 땅땅. 칼 여기 있다. 이태야, 만약에 안 파져있는 이걸로 파야 돼. 이걸로 파고, 이걸로 파고, 화이트 매질을 넣으라고 해. 진도? 입사하는 분이 또 그 진도? 스탑! 없이요, 지마이. 지마 없이요. 뭐라? 무슨 소리 하는지 빨리. 아주 윙팁 봐, 없이요. 아유, 거기 있는 없이요. 그 바타 아까 먹고 이거 뭐 뜨거운. 아우, 너 없이요. 없어. 아 없어. 그럼 뜨거운 거니 뭔가 소리 없이요. 아 없이요. 나 없어. 없어. 원래 나 없어. 괜찮아요. 굿모닝 여보야. 지금 우리가 지금 카센터를 가서 정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유튜브인지 몰라요. 그래서 아니 대체 집을 어디다 짓길래 타이어가 이거 옛날 거 준 거 같다. 타이어 마모가 그냥 비포장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달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. 이거 저는 원래 타이어 바꿀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이제 공사 좀 다 정비가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다 진행이 되면 이 타이어 네 개 다 완전 오프로드용이죠.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. 이 시내용 타이어로 오프로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. 저희도 그동안
이 새 차에 바퀴, 새 차 바퀴에도 제가 몇 번을 팡꾸를 내면서. 어쨌든 지금 변기 세일하니까 변기 일단 돈 내놓고 오늘 필요한 타일 세면 그래서. 세면기랑 세면대 세면대 무슨 모양으로 할 건지 정했어? 난 늘 정했죠. 뭔데? 사각형이요. 아, 그래. 이상한 조개 모양 말고. 가난을 불러오는 네 가지 옷차림. 근데 어쨌든 뭐냐면 목 늘어난 거 입지 말아라. 구멍 난 옷 입지 말아라. 신발, 날가 빠진 신발 신지 말아라. 오빠가 다 해놨다. 어떻게 된 거야? 편해. 말미암아 씨 오늘 바쁘지 않을까요? 그거 사야 되잖아. 말미암아 씨. 네, 말미암아 씨 찾아올게요.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. 내가 우리가 이거 타일 분명히 싸서 한 거거든요. 그때 내 기억에는 이게 72페소였어. 그래서 한 장에 한 35페소 조금 넘네. 나 그 생각했거든. 40페소. 가격을 올려서 다운한 거지. 결국엔 250원 깎아주는 거긴 한데, 왜냐면 이게 분명히 싸고 한 장에, 그러니까 왜냐면 이 30에 30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,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가격 올려서 다운됐네. 근데 어쨌든 깎아주긴 깎아주는데 25%는 뻥이면 우리 변기도 뻥인가? 우리 지금 당하는 건가? 아니야. 이거 아니야? 이거 뭐예요? 워터프루핑. 아, 옥상에? 어, 그레이. 이거 같은데. 근데 한국은 하도, 중도, 상도 세 개로 바르거든요? 이거 하나면 되는 거야, 그러면? 스킨콧? 이건 스킨콧. 다른 분들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, 역시 우리 말미암아 아저씨가 진짜 최고였다. 일처리가. 말미암아 아저씨 없는 순간, 우리가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게 세 배로 늘어. 원래 이랬거든요, 시스템이. 근데 여기만 그래, 여기만. 딴 데는 하드웨어는 안 그래요. 근데. 뭐야? 아니야. 다른 헤드웨어는 그게 잘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좀 답답한데 저 아저씨가 다른 하드웨어처럼 잘 해줬거든요. 사는 것부터 딱 픽업까지 원 서비스 이렇게. 그래도 아저씨가 바빠, 인기가 많아. 오토바이 온다. 지금 3시 반이거든요? 근데 아마 영상에는 한 15초 나갈 거란 말이지. 근데 방금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지금이 3시 반일까? 아, 아침 우리 일찍 나왔는데, 그치? 그러니까 왜 어쩌다 우리는 3시 반에 여기 도착했을까? 오늘 차에서 끼니 때울 정도로 했는데도 왜 3시 반일까? 아이, 와, 이거 어떡하냐? 이거 도착이야? 했습니다. 와, 이게 맞나? 마이클 어디 갔다 온 거야? 이렇게. 마이클 아니야, 저 친구. 누구야? 새로운 친구야. 마이크. 이제 중상아.
할 수 있는 방 여기서 두 개만. 비싸지. 만 원? 여기 여기 한국에는 3,000원이더라 개당 장수렌트가. 여기 만 원이. 아니 그래서 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. 그 다른 데 월세 낼 돈이면 한 번 더 고민해봐라. 그래서 지금 그냥 들어오게 최대한 오늘 얘기 한 번 더 해보고. 그리고 물 필터도 봤거든? 생각보다 막 비싸거나 그러진 않고 그게 또 되는 게 있더라고. 근데 그게 수시로 안 갈아줘도 상관없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거야. 3개월에 하나, 6개월에 하나, 하나에서 필터가 세 개인데. 3개야. 3개월짜리가 계속. 3개월, 6개월, 6개월짜리. 애기 방은 알아주는 걸로 하고, 어른은 조금 이게 안 되면. 그게 6인치짜리거든요? 맞지? 응, 맞아. 6인치짜리로 해야 되겠다. 저걸로 우선 당장 저거 시키. 여기 인터넷 시키면 조금 더 싸. 5,000원이야. 아 맞네. 큰가? 아니야. 저 정도 맞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 돼. 돼요 아버님? 응. 요걸로 사올까요 일단? 응 돼. 요걸로 하죠. 요걸로 인터넷으로 여기 딱 생활할 것만 딱 사와서 2주 전에 받아서 하고. 그거는 이제 안 붙는 거는 석고를 조금씩 자르면 펴고 만든 거예요. 그런 분이십니다. 아버님 오늘 사장님이랑 통화하셨어요? 했어요. 어떤 통화하셨어요? 아니 뭐 밑에 저거 통화체 보냈는데. 아 이거. 아니 밑에 이거 플라스틱 저 고인목을 보냈는데 그게 분실된 것 같다고. 아 그거 없던데? 그러니까. 픽스창 이거 이렇게 걸. 아니 거는 그게 아니. 뭐야? 저 그때 보여주는 거. 고인목 뭐, 카판을 내가 댔잖아. 내 건 보느냐고. 어 그거를 또 어떻게. 아아 그 검은 색깔로 그게 있어. 아 그러니까 아버님 이거 레벨 볼 때 합판 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원래는 아. 보냈다는 거예요 같이? 플라스틱으로 그게... 보냈는데 자기가 영상 보니까 나무를 그렸으니까. 아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안 좋다고 다시 보낼 테니까 나중에 다시 꺼내라고. No, wife. Ah, camparos, wife.